자, 거미줄 모형 갈게요. 거미줄 모형이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일단 41페이지로 갑니다. 41페이지 가시면은, 41페이지 거미줄 이론 찾으셨죠? 그죠? 들어가도록 하죠. 여기 이제 거미줄 모형이 나와요. 스탄스 공탄발이. 거미줄 모형입니다. 거미줄 이론. 그래서 에지켈이라는 학자가 얘기합니다. 1900년 초반에 농업 경제학자인데, 농산물 시장을 얘기를 했어요. 농산물. 자, 농산물이 이제 옥수수 가격 파동을 얘기합니다. 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해요. 파동이. 그래서 갑자기 폭등을 할 수가 있고요. 폭락을 합니다. 굉장히 불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마늘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마늘. 옥수수는 아니니까 마늘 갑니다. 자,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시차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얘가 경제학자다 보니까 수요 공급에 대한 갭입니다. 자, 그러면 시차를 봤을 때, 자, 수요자들은 어떻습니까? 바로바로 살수 있죠. 근데 공급은 그냥요, 마늘 심는데 오래 걸려요. 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자는 마늘 사는 그 값순이가 마늘 시장 같고, 마늘 가격이 얼마예요? 물어보다가, 다 물어본 다음에 내년에 올게요. 그러면 이 아줌마 마늘 던져버리죠. 그죠? 그러면 수요는 그냥입니까? 즉각 반응합니까? 가격을 보고, 맞으면 좀 많이 사고 안 맞으면 안 사잖아요. 그럼 수요자는 즉각 반응을 해서 가격이 굉장히 탄력적이에요. 그럼 시차가 없죠. 바로바로 하니까. 근데 공급자들은 그냥입니까? 시간이 걸립니까?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공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 후에야 가기 때문에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시차가 존재하는 거죠. 갭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갑돌이가 폭등한 걸 보고요. 2019년에, 작년에 그냥입니까? 마늘 심습니까? 근데 2020년에 애들 팔아야 되죠. 근데 갑돌이만 심었을까? 다 심었을까? 그 온통 마늘이 쏟아 나오죠. 가격이 된다. 폭락을 해요. 그걸 보고 갑돌이 할당들은 마늘 심는다, 안 심는다? 안 심어요. 그 다음 해가 궁금하죠. 그럼 다안 심었죠. 그럼 가격도 어떻게 돼요? 올라가. 올라가는 거 보고 그냥이야. 또 심어. 또 심어. 밤새겠다. 그래서 이 전제 조건은 공급자가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게 전제 조건이고, 현재, 항상 현재의 가격에 다음에 대한 양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공산품에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공산품은, 자, 따라서 공장에서 생산하는 품목. 자, 이건 공장에서 만들 수 있잖아요. 바로바로 생산하기 때문에 거미줄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럼 농산물이나 축산물 이런 거에서 적용되는데, 자, 이게 이제 조금 제가 스토리를 좀 길게 간다면, 경제학에서는 이제 먹혔다가 지금 안 먹히는 게, 얘가 있을 때는 폐쇄 경제였어요. 그러면 수출입 돼요, 안 돼요? 근데 지금 폐쇄 경제예요, 개방 경제예요. 그럼 수입하면 이 거미줄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안 나와요. 근데 더럽게 부동산 학계에서만 나와요.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주택이 외국 주택을 수입할 수 없죠. 그럼 거미줄이론이 주택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미줄은 이 부동산 관련된 자격증만 나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항상 공급자가 그냥요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예측한다면은 이런 걸안 하겠죠. 이렇게 우리가 그 전제 조건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히 또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간다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시장 파트에 단기적 가격 왜곡이라고 제가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단기와 장기 중에서는 단기는 어떻게 돼요? 주택이 신축이 되나요? 안 되나요? 공급 못 늘려요. 그러니까 마늘하고 부동산하고 똑같다는 거죠. 자, 수요는 즉각적인데 수요가 막 많다고 해서 자, 마늘이나 부동산이나 단기는 공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돼 버려요.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 버려요. 그죠? 그럼 그게 아닙니까? 가격이 폭등합니까? 그럼 단기적으로 그냥이요 가격이 왜곡돼요. 왜곡되죠. 그렇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그냥이요 공급을 늘려요. 그럼 다시 다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또 가격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되죠. 자,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기울기와 탄력성은 반대잖아요. 그래서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크다면 수렴형이 돼요. 수렴형. 그러니까 수렴형은
자, 이렇게 보세요. 지금 공급이 잘 돼서 그래요? 공급이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럼 공급이 비탄력적이죠? 그럼 공급이 더 탄력적이게 되면 지가 막 가격을 폭등하죠. 그럼 수요자가 더 탄력적인 게 유리하죠. 그럼 수요자가 탄력적이야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그냥입니까? 가격이 안으로 들어갑니까? 그래야지만 균형 가격에 들어가야지만 안정적인 시장이 되겠죠. 그래서 안정형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은 가격과 양을 본다면 자 공급이 이렇게 생기면 수요가 좀 완만하죠. 그래서 균형을 이루어서 지금 100원이라는 마늘 가격이 형성이 됐는데 자 그래프는 안 나오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는 상태에서 자 단기는 그냥입니까? 공급이 안 됩니까? 가격이 폭등해 버리죠. 그럼 가격이 폭등한 거 보고 갑돌이만 심어요? 다 심어요.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요. 그럼 다음에 심을까 안 심을까? 그럼 다시 가격이 올라가죠. 그럼 제가 가만히 있나요? 이렇게 움직였나요? 정태예요? 동태예요? 그러니까 정태라는 거는 고정적인, 고정적인 이론이고 동태라는 건 움직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갔다 끝나는 게 아니라 부산을 가게 되면 그냥입니까? 그 과정이 있습니까? 과정을 설명한 거죠. 그럼 정태적이다? 동태적이다? 그러니까 동태적이라는 것은 시간의 비교의 흐름 속에서 항상 새로운 분석을 하는 것이지 정태적 분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아까 자 따라서 수탄수 수요의 가격 특성이 공급보다 클 때는 수렴형이죠. 근데 기울기는 그냥입니까? 반대였습니까? 자 생각해보세요. 수요가 완만하죠. 그죠? 탄력적이니까 그냥 누워있죠. 근데 그냥요 기울기는 작아요. 그죠? 탄력성이 작은 쪽이 기울기가 크겠죠. 그러면 수요의 기울기가 크겠어요? 공급의 기울기가 크겠어요? 공급의 기울기가 더 크겠죠. 공기가 더 크겠죠. 그죠? 항상 절대값이 지우는 거죠.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공급이 탄력성이 더 클 수 있죠. 그럼 따로 이제 공탄발. 그럼 발산형으로 자꾸 가격이 이탈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수렴입니까? 발산형입니까? 그럼 안정이 아니라 불안정으로 간다는 거죠. 불안정으로 가서 불안정으로 가고 자 그럼 공급이 완만하니까 얘가 기울기가 작죠. 그럼 탄력성이 작은 쪽이 기울기가 커져요. 그러면 이건 공기가 커요? 수요의 기울기가 커요? 공기보다 크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순환형은 같죠? 그래서 수탄과 공탄입니다. 순환형이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같으니까. 그럼 수탄과 공탄이 같다는 건 순환형이 됩니다. 자, 순환형은 자, 지가 알아서 이렇게 맹맹맹 돌죠? 돌기 때문에 굳이 얘는 암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얘는 수기하고 공기가 같아지거든요. 수기하고 공기가 같아진다. 자, 그래서, 자, 천천히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론 갑니다. 41페이지. 여기 갑니다. 자, 수요는 가격 변동이 그냥이요. 집값 반응이에요. 굉장히 탄력적이죠. 근데 공급은 그냥입니까? 시차가 있습니까? 그럼 부동산의 가격 변동에 대한 시차를 고려해서 그 일시적인 균형의 변동 과정을 어떤 정지된 상태입니까? 움직입니까? 그럼 정확적이 아니라 동태적이죠. 그럼 항상 얘는 동태적이라는 게 나와야 돼요. 그런가요? 네. 정태나 정확적이 나와야 돼요? 동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세요. 자, 얘가 거미를 키운 게 아니라 지금 발견하다가 거미집을 발견한 거죠. 근데 이제 거미를 세 마리 키우고 있어요, 지금 얘가. 애지끼리가. 근데 자꾸, 그 친구들이 지금 9시 넘었는데 자꾸 호프 마시러 나오라는 거야. 나 지금 거미 연구하는데 어떻게 하니?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거를 냉동실에다 얼려 놓는다는 거야. 정태시키라는 거야? 동태시키라는 거야? 동태,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됐어요? 동태, 이렇게. 그래서 얘는 동태 찍으셔야 돼요. 동태. 자, 그래서 갑니다. 자, 근데 이게 부동산에게 접목이 되죠? 건설업에 적용되고, 공산품입니까? 농산물입니까? 축산물도 가능해요. 돼지가 앵앵하고 바로 태어나진 않잖아요. 시간이 걸리죠. 그죠? 그래서 농축산물 다 가능합니다. 수산물도 가능해요. 그죠? 근데 공산품만은 안 되죠. 그래서 에치켈이라는 애가 얘기했고, 자, 가정은 공급자는 정기에 성립된 가격을 기준으로 금기의 공급량을 결정한다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들어보세요. 내가 아까, 자, 2019년에 가격을 봤다 그랬어요. 가격을. 그죠? 그럼 2019년에 내가
작년이죠. 그럼 작년에 내가 가격이 폭등을 봤어요. 내가 마늘 심는 농부인데. 그죠? 그럼 마늘 안 심겠어요? 마늘 심겠어요. 근데 바로 나오나요? 그럼 나오는 건 언제 나오죠? 2020년에 나오겠죠. 근데 2020년은 나만 심었을까? 다 심었을까? 가격이 폭락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연도를 적어보면 전기가 2019년이었어요. 얘기해보세요. 2019년은 그냥입니까? 가격이 올라갔습니까? 난 그걸 기준으로 간 거죠. 그죠? 근데 올해 왔더니 2020년에 금기 공급량을 결정한 거죠. 근데 초과급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런가요? 즉, 시장 공급자들은 현재 시장 임대료만 반응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작년에 내가 왜 실패했냐면 2019년에 2020년을 예측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시장 임대료만 반응한다는 건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게 가정이죠. 근데 만약에 미래를 예측한다면 거미집이 생길까요? 안 생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항상 가정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공급은 그냥입니까? 시차가 있습니까? 그럼 금기 2020년의 공급량은 언제의 가격? 작년의 가격에 의존한 거죠. 그런가요? 근데 수요는 그냥입니까? 바로바로 결정합니까? 그럼 2020년의 수요량은 2020년의 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자, 따라보세요. 수탄수. 수요의 가격 떨어성이 공급보다 클 때는 수렴형이죠. 자, 어떻게 해요? 안정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아이가 나가서 집을 나가갖고 이제 안 들어와요. 그럼 나중에 그냥 그래요. 들어오는 게 좋아요. 자꾸 이탈하는 게 어떻게 돼요? 안 좋죠. 그럼 안으로 들어온 게 안정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점에서는 얘가 더 안정적으로 간다는 거죠. 왜? 균형으로 들어오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울기는 반대라 그랬죠. 근데 기울기는 절대값을 씌워요. 플러스 값으로 이제 넘겨볼게요. 발산형은 따라서 공탄발. 무슨 뜻이죠? 공급의 가격 타당성이 수요의 가격 타당성보다 크죠. 근데 기울기는 반대죠. 절대값을 씌우고요. 순환형은 그냥입니까? 같습니까?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거미집의 부동산 경기는 자, 지금 공급이 돼서 그래요? 공급이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럼 공급이 안 되는 부동산에 적용되겠죠. 그러면 주거용하고 상공업용을 밑줄쳐 보시면 주거용은 그냥입니까? 이동하기가 쉽습니까? 그죠? 그래서 공급이 잘 되죠? 근데 상공업용은 용도 전환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공급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럼 공급이 안 되는 게 어떤 거예요? 상공업용에 더 강하게 나타나겠죠. 자, 거미집의 모형의 한계는 현재 수요 결정은 현재 가격에 의해 미래 수요 결정은 미래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미래의 공급 결정은 어느 가격에만 의존했나요? 공급자의 미래 가격에 대한 합리적 예상 능력을 결여됐다는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거미집이 한물 간 게 요즘은요 그냥입니까? 미래를 분석합니까? 예측도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옛날 이론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근데 지금 부동산 자체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예측은 하겠지만은 정책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 부동산이 좀 먹힐 수가 있다는 거죠. 대답 좀 해보세요. 자, 우리가 항상 그 어떤 축산물이나 농산물 같은 경우는 한 생산량이라는 자체가 계속적으로 돌고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건 예측이 좀 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공급은 그냥입니까? 규제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 강남에요. 지금 재건축을 안 하니까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재건축을 풀리게 되면 공급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부동산 자체가. 그러니까 약간 먹히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거미집이 들어가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있을 때는 그냥입니까? 옛날에 폐쇄 경제였습니까? 지금 무슨 경제예요? 개방 경제죠.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안 쓴다는 거죠. 일반 재화는 안 먹힌다는 거예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일반 재화를 분석할 때는 이건 안 먹힌다는 거죠. 근데 부동산은 외국 주택을 수입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거미집이 아직까지 부동산학의 이론이 있어서 재수없게 공인중개사 시험에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 아 이게 왜 그럴까라는 건데 아 그렇구나. 이게 원래 농산물에서 시작이 된 건데 자 지금은 경제학에서는 먹히지 않는 거지만 부동산에 먹히는구나. 왜? 아니 우리는 수입할 수가 없으니까 물량 조절이 안 되니까 거미집이 딱이구나. 그래서 부동산의 이론에서 나오니까 재수없게 공인중개사 시험과 감정평가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밑에 기울기는 반대라고 그랬죠? 예제 문제 1번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있으니까 저 보세요. 자, 잘 따라서 절대값을 씌운다. 그러면 그냥 이제 다 플러스로 고치셔야 돼요. 근데 같은 게 있어요. B가 같아요. B는 그냥입니까? 숫자가 같습니까? B는 순환형입니다. 자, 이로 갑니다. A는 수기가 더 크죠. 그럼 무슨 형이다? 발산형이 되는 거죠. C는 공기가 더 크죠. 그럼 무슨 형이다? 수렴형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4번에다가 별표 치시는데 제 문제로 갈게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넘겨볼게요. 자, 지금 11번을 가셔서 똑같은 문제니까 제가 요거 이제 별표를 쳐놓으시고 11번에다가 별표 3개. 거미집이 올해 이게 나올 것 같은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함수 관계가 기울기만 찾으면 되거든요. 자, AB 부동산이 함수 조건에 의해서 가격 변화에 따른 정태예요? 아까 동태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얼리니까, 그죠? 자, 장기 조정 조건에서 단 P는 가격이고 QD는 수요량, 공급량이 QS죠? 가격 변화의 수요는 즉각적이죠? 이론을 내놨어요. 공급은 그럽니까? 시간적인 차이가 있죠? 맞나요? 찾으셨습니까? 자, 따보세요. 홀수단에 나온다. 그럼 25에 나왔으니까 이제 31에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A와 B 부동산이라는 게 있죠? 자, 갑니다. 천천히 가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좀 이론만 가면 갑니다. 그럼 A 부동산에 불러보세요. 함수 관계가 어떻게 돼요? EP는 500-QD죠. 자, 그 다음에 자 뒤에 있는 공급 함수를 불러보세요. 3P는 300-4QS. 그러니까 얘가 수요가 되고 얘가 공급이 되겠죠. 자, B를 갑니다. B는 P는 얼마가 돼요? 400-2QD가 되죠. 그 다음에 D에는요. EP는 100-4QS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다가 현관 배치를 하세요. 이게 FM입니다. 자, 지금 B에 P꼬로 400-QD, EQD 있어요? 칠했습니까? 자, 자, 기울기는 P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Q 앞에가 기울기다. Q가 기울기다. 다시 한번 타임. 다시 합니다. 기울기는 P 앞에가 없으면 Q 앞에가 기울기다. 그러면 E가 기울기라는 거예요. 수기가. 맞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학문 알았어요? 자격증 따라오셨어요? 그러면 함수관계 반정시 P는 아무것도 없을 때 Q 앞에가 기울기라는 얘기예요. 그 왜 그러냐는 물어보지 말고 빨리빨리 습득하세요. 아직 맞추면 되는 거야. 내 말이 틀려? 맞아요. 이거 이론 하나는 학교 가서 배우는 거지, 그지? 이거 있어야 돼? 이게 기울기가 되는 거야. 맞지? 예. 그러면 있는 게 나 없는 게 나?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있으면 나서줘야 돼요. 그럼 없는 게 장땡이죠. 그럼 얘는 수기가 2가 되는 거죠. 있으면 어떻게 돼? 나눠줘야 됩니다. 근데 Q 앞에만 기울기죠. 숫자는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Q만 나누시면 됩니다. 맞나요? 네. 그럼 자, 요거 Q 나누죠? 네. 그럼 2분의 4는 2가 되겠죠? 공기가 되겠죠? 네. 그러면 2, 2, 수기가 똑같습니다. 무슨 형이다? 순환형이 되는 거죠. 맞나요? 네. 할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들, 그냥 초등학생한테 가르쳐서 P 앞에 없을 때 Q 앞에, 네? 그럼 맞추는 거예요. 알겠어? 그럼 다시 갈게. 있는 게 나, 없는 게 나.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여기 있지? 네. 나쁜 놈. 씨.
만약에 없으면 얼마 기울기가 1이 되는 거죠. 대답해 보세요. 그럼 있으면요. 나눠줘야 돼요. 숫자는 필요 없죠. 그러니까 얼마 2분의 1이 수기가 되는 거죠. 쉽죠? 수기. 만약에 없다면 기울기가 얼마겠어요? 4가 되는 거죠. 잘한다. 있으면. 나눠주는 거죠. 잘한다, 잘한다. 숫자는? 얘는 3분의 4가 공기가 되는 거죠. 네, 큰일 났습니다. 교수님, 누가 커요? 그럼 잘 따라해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자, 숫자, 써보세요. 숫자는? 윗대가리가 큰 게 크다. 그럼 어떤 게 윗대가리가 커요? 3분의 4가 크죠? 아니, 그러니까 0.5 이게 소점을 하지 말라고. 언제 치시냐고. 그러면 1보다 큰 게 크잖아. 그럼 어떤 게 윗대가리가 커? 3분의 4가 2분의 1보다 윗대가리가 크잖아. 그럼 공기가 크지? 무슨 형이다? 수렴형이 되는 거죠. 아시겠어? 이해하셨어? 그럼 이거는 처음에 나왔을 때 어려웠었어요. 근데 이게 29회 때 또 나왔어요. 약간 변형해서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변형해서 나왔냐면, 자, 보세요. 시간 좀 있으니까. 자,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다시 할게. 피 앞에 있는 게 나, 없는 게 나. 없는 게 나인데, 이 나쁜 놈들이 이렇게 됐다. 봐봐. EQD는 400-P라고 냈어요. 그죠? 갈게요. 지금 보고 계십니까? 지금 보고 계세요? 자, 그럼 이걸 그냥입니까? 일단 P를 고쳐야 됩니까? P를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P가 넘어가죠. 그럼 넘어가면은 얘가 400-EQD가 되잖아요. 근데 넘길 필요가 있어요? 넘길 필요가 없어요? 없다는 거죠. 대답해봐. 지금 특강하고 있어. 이게 29회 때 나왔단 말이야. 그럼 그냥이야? 이게 없어야 돼. 그럼 어떻게, 얘가 기울기가 되는 거죠. 아. 아셨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변형돼서 나온 거죠. 그죠? 근데 강사들은 해설에 이걸 또 이걸 고치고 난리야. 근데 고칠 필요가? 왜요? P 앞에 없으면 앞에가 기울기니까 E가 그냥 전부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 그럼 이것도 한번 변형해볼까? 이것도 옮길 수 있지? 그럼 얘도 QD가 500-EP가 될 수 있잖아. 이거 고칠 필요가 있니? 없죠? 뭐 하는지 알아? 그럼 여기 있지? 그럼 어떻게 돼? 나누면 2분의 1이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지금 두 문제 풀고 있어요. 이해했나?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면 아마 이렇게 변형돼서 나온 것도 있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갈게요. 있는 게 나, 없는 게 나? 잘한다. 아시겠지, 그죠? 따서. 자, 기울기가 나오면, P 앞에 없으면, Q 앞에가 기울기다. 있으면, 나눠준다. 숫자 나눌 필요가 없다. 그냥이다, 변형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네. 그럼 불안해하지 말라. 네. 누가 이겼다? 송우석이 이겼다. 그럼 이것도 P가 있는 게 낫다, 없는 게 낫다? 없는 게 낫다. 그럼 얼마가 기울기다? 이건 어떻게 된다? 2로 나누면 된다. 아시겠죠? 다 합격하겠다.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요것만 가시면 돼. 그러니까 강사가 탄력성으로 가리키는 강사도 있어요. 탄력성은 또 다르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기울기로 가세요. 탄력성으로 강사하는 강사를 내가 알고 있는데 걔도 이제 일타예요. 근데 굉장히 잘 가르치는 애인데 탄력성은 더 헷갈릴 수 있어. 왜냐면 기울기는 나올 수 있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왜냐면 자, 우리가 기울기의 절대값을 씌웠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로 가는 게 낫지 탄력성으로 가게 되면 또 이걸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방정식은 그냥입니까? 좌측이 P해야 됩니까? P죠. 좌측이 P죠. 우측이 Q가 이게 기울기거든요. 맞습니까? 근데 P 앞에 없어야 Q 앞에가 기울기예요. 맞나요? 그러면 있는 게 나, 없는 게 나. 근데 이게 그냥 바이러스가 변형돼. 변형돼서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면 불안할 걸 생각해서 제가 그 전에 이걸 바꿔서 낸 적이 있었어요. 적중됐습니다. 그죠? 그냥입니까? 얘도 없는 게 낫습니까? 그럼 얘가 얼마가 돼? 2가 되는 거고. 있으면 나눠주면 되는 거고. 간단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로는 그냥 우리가 맞추면 돼.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수렴형이냐 발산형이냐 맞추면 되는 거지 제가 지금 해설했는데 해설은 따로 아우 머리 아파 해설 머리 아파요 그걸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이 저자도 아마 해설이 엄청나게 많이 해놓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P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Q 앞에가 기울기다 자 이거 바뀌면 그냥이야 원리는 같아 그래서 계속적으로 연습을 하시면 좋죠 아시겠죠? 다시 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거 갑니다. 일로 와보세요. 이거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럼 수기가 2죠? 네. 있으면 어떻게 돼요? 숫자 나눌 필요 없죠? 네. 2분의 4는 2죠? 네. 그럼 무슨 0? 순환형이 되는 거고요. 알겠죠? 자, 요거 있으니까 나누면 2분의 1. 얘는요? 3분의 4. 어떤 게 커? 윗대가리가 큰 게 크죠? 공기가 큰 거죠? 그냥이야, 이게 바이러스가 변형돼. 그래도 우리가 원리는 똑같아. 그럼 P 앞에 없으면 Q 앞에가 기울기가 되는 거죠. 수기가. 맞으면? 있으면 나눠주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요 변형된 걸 한번 풀어보세요. 아마 기출문제집에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셔서 그렇게 하시면 이 거미집 모형은 완벽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봐봐. 자, 어떻습니까? 25, 27, 29 느낌 봐 있어요? 네. 올해 몇 해?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얘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변형됐으니까. 그냥이야 변형이 돼. 그래서 계속 변형이 되기 때문에 이게 업그레이드 돼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11번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못 풀었어요. 사람들이. 왜? 강사가 강의를 안 했거든요. 대충 해보세요. 맨날 수탄수 공탄만 했으니까 나왔는데 이 기출이 된 이후서부터는 이거는 우리한테는 이제 장땡이죠. 그냥이야 이제 나와줘야 돼. 왜냐면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처음에 출제됐을 때는 이걸 가리키는 강사가 없었어요. 저도 안 가르쳤어요. 왜냐면 안 나왔으니까. 근데 업그레이드 된 게 얘네들이 기울기를 이렇게 낸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입니까? 이 기울기를 구해야 됩니까? 근데 구할 수 있는 거를 강사가 강의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도 솔직히 이렇게 나왔었어요? 안 나왔었어요? 안 나왔으니까 강사 강의 안 하고 이것만 됐다 한 거죠. 그러니까 어디가 튀어나올지 모르는데 얘가 나왔다면 얘를 변형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더한다는 건 그렇고 오늘 프린트를 한번 풀어볼게요. 다시 풀으셔서 자 갑니다. 프린트를 다시 가시면 아까 여러분들 1번 2번 있었죠? 1번 2번 채셨어요? 1번 2번 자신 있습니다. 1번 2번만 보세요. 그다음에 균형의 변동 그러면 1번, 2번 외에는 나올 게 없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예제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갔다면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집에 가서 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막히면 또 오세요. 오시고, 3번에 별표 3개 쳤죠? 그냥입니까? 숫자만 바꿉니까? 숫자만 바꿔요. 이건 무조건 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딱 내가 출제원 들어가면 1, 2번 유형 내고, 그 다음에 2번, 3번 유형 내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솔직히 4번은 출제 가능성이 적습니다. 근데 왜 했어요? 그러면은, 자, 이 4번은 지금 이 교과서에 지금 요약집에 있으면 굉장히 어렵게 놓으셨거든요. 따라서 중간점. 자, 따라서 더해서 변동분. 더해서 변동분. 그럼 2로 나눌 필요가 없고, 최초 값이 가로 시작할지 나로 시작할지 틀린 거죠. 근데 책의 저자가 책은 잘 쓰셨는데, 그걸 따라서 최초 값을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건 그냥이니까 그림이 있습니까? 그럼 가와 나가 딱 눈에 보이잖아요.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걸 끝내버리지 더 이상 교과서 보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출제빈도는 낮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출제빈도도 낮아도 다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5번, 6번은 자, 그거 아세요? 대체제? 대체제. 대장 주세용. 대가 뭐예요? 대체제. 어떻게 할수록? 많을수록, 그죠? 장, 장길수록, 주, 죽어요. 세, 야매만 알아, 세구나. 용, 용대 다양성.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수요는 다 완벽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탄력성이 커지는 거죠. 자, 장탄의 단비가 내이죠. 단기는 비, 장기는 탈. 자, 공급만 그래요? 수요도 그래요. 그럼 안 기할 필요가 없죠. 근데 공급은 중요한 건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봐야 됩니다. 그럼 신축주택은 그냥입니까? 생산의 소요기간이 깁니까? 비탄력적이고, 그죠? 중고주택은 짧다는 거죠.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5, 6번이 마스터가 됩니다. 자, 제가 아까 탄력성은 따면서 Q. 그냥이야, 양적인 변화야. 정석적인 게 아니죠.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근데 탄력성이 1보다 크면 탄력적이죠. 그냥이야, 가격을 내려야 돼요. 이 미친놈 올렸죠? 그럼 수입이 감소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탄력성에 대한 건 5, 6번만 끄면 완벽합니다. 더 이상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물론 세분화라는 건 안 냈지만은, 그건 야매에서 갔기 때문에, 대장주세용하고, 아까 단비당탄하고, 그 다음에 생산의 소재전기만 하면 마스터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7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7번도 99% 나옵니다. 근데 아까 제가 그런 게 있었어요. 결론을 내는 게 어려운 문제예요. 소득을 물어보는 게 어려운 문제예요. 소득이죠. 결론보다는 소득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른 분들도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7번, 8번 중에서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둘 중에서 하나니까 꼭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9번, 4번, 5번 기억하시죠? 자, 완전일 땐 그럽니까? 한쪽이 변화가 없어요. 한쪽이 변화가 없죠. 9번, 4번, 5번 있잖아. 완비는 그냥이야, 양이 변화가 없어. 완탈이면 가격 변화가 없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비가 더. 비탈력 쪽은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비탈력 쪽이라는 건 가격 탈락성이 작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가격 하락폭이 커집니까? 커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어려우면 자 비타민 먹으면 키가 커지죠. 키는 가격이에요. 옆으로 퍼지면 뭐죠? 양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비탈력 쪽일수록 그냥이야 가격폭이 커. 탈력 쪽일수록 양이 폭이 큰 거죠. 근데 양은 아직 시험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봅니다.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비탈력은 그냥이야 가격 폭이야. 탄력은요 양의 폭이죠. 근데 양의 폭은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그럼 비탄력만 물어본 거잖아. 그럼 비탄력 쪽은 그냥이야 더야. 그죠? 탄력은 좀 덜이겠죠. 반대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비더 탄덜, 그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꼭 보시면 그 9번도 자신 있습니다. 이것만 보세요. 이것만. 그럼 이것만 보시면 이제 완전이냐 아니면 비냐 더냐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11번 올해 나온다 그랬죠? 그럼 다시 합니다. P 앞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으면 Q 앞에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2가 되는 거죠. 있으면 나눠주죠. 2가 되죠. 순환형이고요. 있으면 2분의 1이죠. 있으면 3분의 4죠. 알았어. 윗대가리 크죠. 아유 좋아해. 3분의 4가 커요. 그냥이야 바이러스가 변형돼. 이게 변형돼 변형돼. 그래도 그냥이야 원리는 같아. P 앞에 없으면 Q가 기울기고 E가 되고 있으면 나눠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거미줌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거미줌 무조건 떠요. 그래서 언니 내년 이제 합격생 모임에 만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거미집은 완벽하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